전후반 3번으로 읽겠지. 전반 3번. 하삼인가? 하삼? 하삼인가 아까? 아 그런가 보다. 4, 5, 6밖에 없었지 아까 3, 4, 5. 어? 이거는 파스리, 파스리 우리 파스리. 아 근데 기가 있다지 앞에 근데. 포대그림, 포대그림. 아니야 이게 전후반이지. 전반에 3번으로 후반에 3번으로 있을 거 아니야. 4번? 예수 파트를 많아. 해저도 만들어야 되니까. 4번은 떡이 있었는데 그걸 아까 3번 홀이 파5인가 봐. 이야. 우와. 신기해. 샷! 굿샷! 태국 방콕에서 한식당 운영하시고 이제 공도 좋아하시고 싱글까지 치시는 산내들 사장님 보고 나왔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구독하셔서 오늘 어떻게 정착하고 생활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모셨거든요. 야, 그 뭐 여쭤보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근데 태국에 오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아니, 태국 연구원은 여기 처음에 법인장으로 왔는데. 아. 국세청에 근무를 오래 했고. 어디요? 국세청. 아, 예. 세무대학교 내 2기 출신이니까. 아. 이제 퇴직하고 사업하려고 퇴직해가지고. 네. 사업하다가. 네. 잘 안 되고 해서 이제 법무법인에 좀 근무를 했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법인장 제안 받고 이제 왔는데. 네. 아니, 이 오너가 오자마자부터 이렇게 빨리 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네. 그만둬버렸지. 아. 근데 이제 한번 와서 바로 가기가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밥 먹으려고. 네. 식당이나 한번 해보자 했는데. 네. 근데 원래 식당을 하신 게 아니고 사모님.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맛있게 잘 하시지? 원래 음식을. 아. 음식 하는 걸 좋아했어. 예. 항상 집에도. 예. 내가 친구들 이렇게 초대하고. 예. 다 맛있다 그랬거든. 아. 그래서 하게 된 거지. 굿샷. 나이스 온. 람루카 D코스 일본 홀입니다. 강그린 컵 하시고 나이스 온. 감사합니다. 바로 보지. 나이스. 오!
샷. 그때 뭐 여기가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태국이 네. 장점이라면 네.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주 옷이 뭐 항상 여름이니까 많이 필요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 네. 물가가 네. 우리나라보다는 야채나 과일이 아직 많이 싸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 아무래도 집이 네. 임대료가 우리나라는 보증금을 많이 내야 되지만 네. 여기는 뭐 거의 월세 두 달치만 내면 보증금이 되니까 네. 그래도 방콕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네. 그래도 네. 우리나라보다는 네. 그 부담이 덜하지 없는 사람이 그러거나 뭐 나는 가게하지만 가게하는 사람도 네. 저 권리금이라든지 한국 사람끼리만 있는 거지 네. 태국 보통 일반 가게 얻으면 보증금도 없기 때문에 네. 권리금도 없고 예. 생이라고 뭐 좀 옷가게나 생은 예. 생은 극히 드문 경우고 네. 거의 대부분은 네. 많이 없죠. 거의 대부분 주인이 오너가 주인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 사람이 잘만 컨택하면 안 내고 인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많이 부담이 덜한다고 봐야지. 네. 근데 진짜 뭐 법인 세우고 이렇게 저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참 사업을 하는 게 좀 쉽게 또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쉽게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 부담이 좀 있는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또 여기 태국 지분을 내가 또 여기서 법무법인도 했었으니까 네, 태국 지분을 51% 줘야 되니까 그런 걸 잘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어요. 야 그린이 너무 작으니까 그린은 진짜 작다. 또 전에도 이제 조 회사님이 이게 좀 어렵다고 했는데 쉽지 쉬운 골프장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방콕 안에서는 네. 어려운 코스가 네. 딱히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그러니까 좀 어려운 코스다 싶으면은 네. 그나마 네. 뽑는다고 하면은 네. 람루카. 아 람루카 어려워요? 네 람루카가 네. 그린이 너무 작아요. 페어웨이도 좁고 그린도 작고 이 코스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황 선생님이 코스 매니지먼트를 해줬는데 그걸 좀 알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트 저희는 걷습니다. 나도 후반에 잘 치는데. 네? 나도 후반에 잘 치는데. 아, 이게 정상이죠. 자주 안 나오니까. 네. 전반에는 꼭 안 돼. 예, 네,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스코어가 네. 후반이 좋아. 아, 그렇죠. 자주 안 나오니까. 네. 그 난 체력이 좋아서 네. 매일 막 36홀 하고 이런 거 좋아해. 아, 36골 아, 그러면 더 좋아. 스코어가 더 잘 나와. 편하게 살아가서. 네. 아주. 그런 거 좋아해. 안녕! 아, 신이시여. 우리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잘 치고 있어? 아. 전반 몇 개? 전반. 비밀이에요. 잘 되세요? 괜찮아요? 예? 네? 아 네, 화이팅 하세요. 굿샷.
엄청 떴다. 굿샷. 아이고, 어디 가는 거? 아, 맞아.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기. 야, 좋네, 좋았어. 우리 졌지? 졌지, 무조건 졌지. 아. 땀도 넓은데 왜 이렇게 팩을 좁게 만들어 놨어? 아이고. 다음에는 오기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 날씨 좋을 때 와서 시원하고 할 때랑 보이는 골프장이랑 더울 때 지금 제가 보는 골프장이랑 그 느낌 들어요. 새벽에 왔을 때는 뭐 여기가 천국 같고 막 그랬는데, 아우, 지금 그렇지 않아. 더워 죽겠어. 아이고. 드라이브가 입고 좋은 거야? 어? 세컨샷. 굿샷. 다. 와. 굿샷. 아. 아, 나이스. 싫어해. 여기 남루카 알파인 이런 데가 다 분지라서 바람이, 네, 바람이 오시죠. 바람이 불어도 시원하지도 않고, 네. 덥지근해. 습도가 높아. 아, 습도가 많은 것 같아. 습도가 높아. 엄청 습해. 아주 기분 나쁜. 네. 네. 특히 그래 여기가. 가만히 있어도 뭐 길을 뺏어가는 것 같아. 오히려 알파인보다 바람. 여기가 좀 더해. 네. 제일 여기가 더. 알파인도 되게 더운 그거라. 그래도 알파인은 네. 그래도 약간 골치 약간 지대가 약간 높은 편이니까 좀 여기보다 난데 여기가 더해. 와, 진짜. 근데 카스카 타칠 때는 막 이런 느낌은 안 들었는데. 진짜 덥다 이제. 여기가 좀 성수기는 네. 끝났어. 딴 데보다 더워. 이제. 내가 공을 어떻게 치고 있는지 이거 막 멍해. 더워. 자, 어이, 핀다. 아, 저쪽에는 한 선생님. 저기 있어요. 어이. 왔다 갔다 하려고 겨울엔 여기 있고. 아. 한 4년 후에 이제 돌아가고. 아, 이게 계속 계실 건 아니고요. 태국에. 겨울에만 있고. 아, 겨울에만 계시고. 아, 겨울에만 있고. 아, 진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등산도 좀 하고. 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그러려고. 여기다가 이제. 네. 식당 안 하고. 네. 반찬이잖아. 반찬 가게만 하나. 네. 아, 그래서 지금 식당 잘 되시는데?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그 반찬 가게로 그냥 하시고. 반찬 가게에서 그냥. 예. 뭐 하나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아.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네. 뭐 많이 안 벌어도 되고. 예, 지금 그러려고. 아, 보통 한 달에 공 치시고 하면 비용비 얼마나 정도 쓰세요? 여기? 한 달에 나는 뭐 하냐 멤버고 하니까. 아, 멤버십도. 아, 멤버니까 별로 뭐 골프 비용에. 예. 뭐 얼마 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거의 많이 안 드시네. 얼마 안 드니까. 한 달 용돈으로 한 만 바 쓰나? 아, 그래요? 어,
그거밖에 안 돼. 아. 잘 나왔네. 만바스로 골 공 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럼. 이야. 이야, 그게. 그렇죠. 저도 용돈이 2만 바트거든요. 70만 원으로. 공 치고 다 합니다. 거의 뭐. 밥 먹고 교통비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다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요. 나이스! 약하네. 아, 아깝습니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이야, 나이스인. 나이스 보기. 감사합니다. 아빠. 야, 어 고기를 막았다. 고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 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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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오, 나이스 파. 이야. 재밌다. 아. 굿샷.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다. 나이스. 나이스. 야. 아씨, 어, 너무 때렸다. 아 이거 웃잖아 이거. 마무리야. 아. 예. 자. 굿샷. 나이스 나이스. 야. 그렇지. 잘 쳤다. 잘한다. 아 이런. 아 이런. 오 나이스. 빡시다. 빡세. 역시 돈이 오가야 됩니다. 어 사장님 어. 야 여기는 네 프로님이 보기만 파함은 정말 잘했다는 골. 네, 마지막 골 어렵다는 골입니다. 후반에도 1등 했지. 네. 후반에 나랑 먹어서 또 둘이 먹었지. 1등이네 1등. 제가 이제 내가 전체 2등 된 거야. 아. 프로치랑 그 차이가 많지. 예, 그런 거를 잘 못하니까. 쇼게임 사장님 쇼게임 되게 잘하시네. 아 근데 오늘 못한 거야. 오늘 좀 많이 안 되신 거죠? 아, 많이 안 된 거야 지금 오늘. 평상시 이렇게 그러니까 돼. 지금 내가 그래도 지금 9개 오바니까 81개인데 내 핸디 친 건데 오늘 9개 오바 81개고
지난번에 응, 세계 호박. 세계 호박 쳤고. 세계 호박 75개. 와. 오늘은 좀 안 된 거고. 네. 뭐, 저, 필드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나가 없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차이가 많이 나. 나는 몇 번 나온 데 할수록 잘 나와. 아, 감이 이제. 아, 감이 살아나니까. 네. 그런 것도 체력이 좋아서. 네. 굿샷! 아, 구독자분들이 가격 되게 많이 물어봐요. 가격을? 네. 근데 사실은 요즘에 가격이 정상적인 그렇지,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지. 네. 궁금한 거는 코로나 끝나면 네, 만약에 가격이 어떻게 될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 네. 아, 사실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네. 뭐 지금 예상하기로는 네. 지금 태국 정부에서는 아마 10월달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네. 코로나 끝나고 시작을 하면 성수기가 바로 시작이 될 거라고. 네. 네, 네. 성수기가 바로 시작이 됐을 때 네. 태국 골프장들에서 네. 일반적인 성수기 요금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커. 아, 예. 네. 일반적인 옛날 성수기. 저 그렇지 옛날. 예. 네. 왜냐하면 네. 그동안 저기 뭐야 작년 3월부터 해가지고. 네. 계속 네. 프로모션 네.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태국이 11월 달부터 성수기가 접어들으니까 네. 11월부터 3월 달까지 성수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성수기 요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요금보다 네. 많이 올라가게 되죠. 지금은 사실은 태국 이래 이런 가격이 그렇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그렇지. 저도 가격을 물어 다이어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태국 나도 지금 태국에 21년 차인데 네. 뭐 사스고 쿠데타고 쓰나미고 뭐 별걸 다 겪어봤는데 네. 최악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진짜 역사 이래. 여기 있는 사람만 그래도 혜택을 받네요. 어떻게든. 그렇지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10월달. 올 10월달 정도 되면은 네. 이제 그게 요금이 아마 새로 책정해서 정상화돼서 이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알겠습니다. 구독자들이 네. 내가 말이 늦다고 그래갖고 아, 말 빨리 해. 혹시 충청도 충청도 보이세요? 아니 나 진도. 아, 진도요? 아. 진도인데 내가 원래 말이 좀 느려. 네. 나이스! 이야, 잘 친다! 마지막으로. 이야, 88, 나 81. 그러니까, 잘 치는 바람에 제가... 우리가 이긴 거야. 둘이. 그래서 한 다시 꽂힌 거고,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KTV 다 줬으니까. 네네. 내가 프리 100바시 팁을, 저, 꼬치를 주겠어. 200바시 나도 챙겨야지. 감사합니다. 됐어.